너 도둑이지? 뭐? 이상해. 뭔가 내 가슴에서 쏙 빠져나간 것 같다. 달콤한 대사와 완벽한 외모로 많은 여학생들의 마음을 빼앗으며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다. 저 사탄 아닌데요. 저 황태형인데요. 너희들이 그리고 학교 시리즈에 이어 시작된 또 다른 학교 이야기.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괴로운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꼴찌들의 반란을 보여준 드라마 공부의 신. 난 꿈이 있었죠. 연예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림하이. 수지, 태연, 아이유, 은정 등 최강 아이돌 군단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가수의 꿈을 이룬 학생들과 가수의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의 대결을 그린 드라마 드림하이 2. 그리고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로 가장 실제 학교에 가까운 학교 이야기로 10년 만에 돌아온 학교 2013. 4년 전이죠. 1999년도 2월에 첫 방송을 탔는데요. 그 학원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였고 정면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기본적인 어떤 진정성이 시청자들한테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 또 앞으로의 그 교육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드라마에 꼭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욱 다양하고 더 솔직해진 내용으로 우리에게 진짜 학교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KBS 드라마. 학교가 다시 나와줘서 되게 반갑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역사상 가장 긴 드라마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저희 아이리스2가 이제 방영이 되는데 저희 작품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좋은 학부모, 좋은 학생이 되주십시오. 미숙한 저희 드라마를 봐주셔서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고 듣고 싶지만 들을 수 없는 학교 이야기. 그 소통의 창이 되어온 KBS 학교 시리즈. 이것이 KBS 학교 드라마가 계속되어야 할 이유다. 아유, 뭐 대단합니다. 야, 엄청난 정말... 우리나라의 배우들이 뭐, 대부분 여기 출신이네요. 반가운 얼굴들이 다 있네요. 뭐 공유 씨, 뭐 장혁 씨, 배드나 씨, 임수정 씨, 이효원 씨, 임수정 씨, 뭐 2학년 2반의 선배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좀 어깨가 더 무거워지지 않아요? 네, 사실 그래서 시리즈물이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잘 돼야 다음 시리즈도 나올 텐데 하고 얘기했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형수 씨는 어때요? 정말 니들이 굉장히 잘 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다른 것 같아요. 예. 형수 씨, 예. 저도 역시 좀 부담감이 컸던 것 같고요. 지금도 앞으로 잘 나아가서 또 학교 시리즈가 더 나온다면 이렇게 영상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마지막 수업의 종이 울렸습니다. 2학년 2반 마지막 수업의 종이 울렸습니다. 자, 오늘이 지나면은 2학년 2반은 이제 헤어져서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 아쉬움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으로 편지로 담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먼저 정인재 선생님부터 영상 편지를 아이들에게 직접 써주시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드라마에서 대사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지만 그 중에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있다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정말 정어시은이 이경희가 정인재한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늘 힘내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지지 않고 뭔가 이루어냈으면 좋겠어. 자, 우리 엄재영 선생님도. 남순아, 흥수야. 아니 2학년 2반 우리 모든 친구들, 아니 대한민국의 2학년 2반 학생들, 아니 청소년들, 꿈을 가져라. 이 세상에